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레위기 2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사람이 이로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오늘 사람이 이로 행하면 말씀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으로 돌아가면 오늘 죽었던 육체가 하나님을 버리니 기만하고 속이고 욕심을 채웠던 모든 우리의 연약함, 죄악들, 악의 뿌리가 소리를 지고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 무엇보다도 내 몸을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오늘 내 안에 육신의 정욕 가운데 동성애와 동물과 수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악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우리 몸이 파괴되어지고 오늘 죽었던 자를 잃다 할지라도 오늘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리라. 아멘.